안녕하세요. 존바이스 켈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사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는 허리와 골반을 많이 사용하여 하체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동작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설사 배워보시면서 한번 골반과 허리를 많이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첫 번째 스텝은 라이트 앤 레프트입니다. 라이트 앤 레프트 같은 경우는 네 박자 안에서 세 번을 걸어주는 동작인데요. 네 번째 박자에는 다리를 중앙으로 제대로 모아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때 다리를 빼면서 골반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밀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고추 서서 이렇게 일자로, 몸을 일자로 하는 상태에서 스텝을 하는 것보다는 살짝 엉덩이와 골반을 뒤로 빼서 이렇게 엉덩이 뺀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동작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right and left 동작이 완성됩니다. 첫 번째 동작은 front and back입니다. 말 그대로 front and back이란 앞 그리고 뒤라는 뜻이에요. 그 스텝을 앞으로 뒤로 찍으면서 이것도 중간을 포인트 제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손은 몸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몸 뒤쪽으로 골반으로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from and back, from and back 하시면서 골반으로 몸 뒤쪽에서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앞을 찍고 뒤를 찍고 이렇게 하시면은 from and back 동작이 완성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 투 스텝입니다.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두번 걷고 네 번째는 찍어주고 원, 투, 쓰리, 포. 중간으로 착지를 제대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두 번, 왼쪽으로 두 번. 찍을 때 팔은 크고 넓게 원, 투, 쓰리, 포. 5, 6, 7, 8 힘차게 뻗어줍니다. 이제 외국 악기 중에 마라카스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흔들면서 노는 악기거든요. 동작이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스텝이랑 함께 이렇게 뻗는 동작과 마라카스 흔드는 동작 두 동작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스텝은 록백 스텝입니다. 록백 말 그대로 두 다리를 뒤로, 스텝을 뒤로 밟아준다는 동작입니다. 뒤로 밟아주면서 제자리, 두 다리 모두 뒤로 밟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팔 동작을 추가하게 되면 이제 내딛는 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다라고 하면 오른팔을 먼저 올려주시고, 다른 반대편 팔은 배를, 배 위를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하실 때 팔꿈치가 귀 뒤로 너무 과도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다리를 뒤로 내디디면서 팔꿈치 함께 잡아주시면 됩니다. 록백 동작. 자연스럽게.